안동 산불은 단일 자치단체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800헥타리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안동시는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는 아직도 500명의 지원을 동원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주력하면서 피해 정밀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교부서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산불 현장을 찾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2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산불 피해 복구비까지는 재정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산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또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생활안정자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집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로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에서 2,832헥타리의 산림이 훼손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단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대 최대인 800헥타리의 산불 피해가 난 안동시. 코로나19 사태에서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안동시가 이번 산불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비 지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